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감장에서 닥터 헬기, 소방 헬기 이것저것 적당히 다 비벼가지고 야당 대표 향해서 후안무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그걸 갖다가 정책질이라며 위원장께 감사를 전하고 제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의료 대란은 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의료 대란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게임이 됐습니다. 그 게임의 판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입니다.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, 공무원 모습들 거기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죠.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암 수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 장애인 등급 받으려면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 미뤄져서 등급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기본권 침해하는 겁니다. 한동훈 여당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의료 대란 가지고 놀이하듯이 파워게임 하느라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들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그 미친 짓을 하는 주체에 갑자기 야당을 특정해서 합니다. 언급을 합니다. 그리고 야당이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같이 앉아서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